싱킹 공간 빵빵한 전기 장치 현재 무시동 히터 작동 중 상부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열선 작동 중 그리고 상부에는 역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 동계 차박 캠핑의 완벽한 조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6인승 황제 차박 영상 담겠습니다. 가시죠. 시베리아 공기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더 하이리무진 차량의 탄생을 합니다. 오늘 차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BB 컬러고요. 외장 쪽에 아트원 글로벤더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동 사이드 스텝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사이드 스텝 없이 탈 수도 있고 취향 존중합니다. 자 후석 쪽 다시 비춰봅니다. 아트원 글로벤더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기아 순정과 다름 즉 하이루프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 사진 첨부해서 설명 부연합니다. 자 아래쪽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가 되는데요. 오늘 차량 과연 실내 쪽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살짝 비춰보면 아시는 분 다 알죠. 아래쪽에 이상한 머플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측면 쪽에 겨울의 아침 햇살 받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어떠신가요? 자 일렬 쪽 열어보겠습니다. 일렬 쪽 열어봤습니다. 자 요즘 아트원에 가장 많이 나가는 컬러는 뭐죠? 코튼 베이지가 아닌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기아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는데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취향 반영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까지 모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설명드렸다시피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했고요.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목쿠션 장착된 상태고요.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 정말 깨끗한 화질 유튜브 현재 실행 중에 있고요. 동승석 승차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도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더욱 즐겁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일렬 쪽 다시 비춥니다. 핸들 순정으로 그대로 사용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베이스를 모노륨으로 했습니다. 트렁크 쪽도 당연히 모노륨으로 들어갔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새들 브라운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전체적인 모습 한번 더 비춰보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가장 많이 나가고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컬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열에 이어서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은 현재 빠진 상태고요. 바닥 쪽은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2열과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후석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선택을 했고 색상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가 나오는데 색상은 지극히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 존중하고 있고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청결 유지 그리고 미끄럽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는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한 시공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2열의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역시나 무쿠션은 장착된 상태 측면 쪽은 블랙 하대 그리고 베이지 원단으로 커튼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 차단 열기 한기 방음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이중 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하이루프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과 좋다 나쁘다가 아닌 제발 비교해달라고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센터 및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더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는데, 본 차량은 차방용 전기장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 20시간 이상 TV를 시청할 수 있고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아트온 하이루프 에어덕트 구조도 자랑할 만합니다. 자, 이렇게 상부쪽 어떠신가요? 차분히 비춰보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21.5인치 스마트 TV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실행, 표석의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일렬의 12.5인치 보조 모니터도 실행이 된다는 것이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바닥 쪽 평탄화 및 요추 바닥, 그리고 1열, 2열 동시에 한번 측면에서 비춰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2열 승차 모드, 그리고 본 차량은 후석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2, 2, 2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까지 맞춰서 출고 대기 중이라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자세한 전기 장치 침대 시트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에는 이중 구조의 아트온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고요. 역시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오픈식 개방감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즉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의 뒤쪽에 트렁크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모노듬 장판이 되어 있고요. 3세대, 4세대 카니발 모두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인데, 이 싱킹 공간의 전기 장치, 겨울 차박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 모두 갖췄습니다.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5A 주행 충전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와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각종 릴레이 부품,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치 겨울 차박도 문제 없고 최소 2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전기장치를 깔끔하게 이렇게 신의 손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도 역시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시연에 앞서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트온 주식회사에서 시트 인증, 즉 TS교통안전공단의 시트 인증을 받았다는 표 라벨을 붙여야만이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9인승에서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레바를 당겨서 앞으로 밀면은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깁니다. 이쪽에는 역시 골프백, 보스턴백 혹은 캠핑용품 등을 충분히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전동 침대 시트 당연히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등판을 뒤로 뉘웁니다.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전동 침대 시트 가격이 상당합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보다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등판을 완전히 내렸을 때는 방석 부분과 등판 부분이 층이 많이 집니다. 층이 질 때는 이렇게 아트온의 특허죠. 아트온의 특허가 났습니다. 방석 부분을 뒤로 당기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온의 특허. 그리고 팔걸이 부분에 언더서포트를 올려주면은 더 연장이 되는데, 현재 1열 그리고 2열의 승차 모드이기 때문에 언더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2열을 앞으로 당겨주고 언더서포트를 펼치면은 최대 1750, 1850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선도 확인합니다. 자, 열선은 시동을 켰을 경우에는 주배터리, 그리고 시동을 껐을 경우에는 보조배터리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등판 스위치 커블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야외에서 하룻밤을 자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자는 것과 침대, 열선이 있는 침대에서 자는 것과의 피로감 해소는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자, 침대 시트 설명에 이어서 전기장치도 시연을 해봐야죠. 겨울 동계 캠핑의 꽃이죠.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30도,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옆에는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온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고, 취침 시에 키를 찾거나 앞으로 가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편케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 시청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침대 시트에 열선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USB 아울렛식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A 100%, 그리고 220V 인입 장치, 220V 아울렛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자, 전기 장치 한 곳에 몰아놨고요. 반대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에는 역시 220V 사용할 때는 당연히 스위치 온, 그리고 USB 아울렛식 아울렛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9인승 차량이 등록을 마치고 이렇게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있는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출고 대기 중입니다. 상부 쪽도 한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정말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기아 순정에 있는 21인치 스마트 TV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게임 아웃, 유튜브 하나만 봐도 볼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동계 차박 충분히 할 수 있는 둘둘둘 6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출고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토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등을 볼 수가 있고, 조만간 구독자 2만 명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더 유익한 이벤트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아트원 선주문 계약 차량들 많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 기준으로 아마도 2개월 이내면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되니 아트원 문 꼭 두드려 주시고요. 특히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하신 분들도 아트원으로 많이 현재 계약 변경 주시고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고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도 소비자의 몫이라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추위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스타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